네, 87년 정묘년 토끼띠분들 2020년 경자년 운세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중간에 지금 마이크 녹음이 안된 상태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거 다시 지금 촬영을 눌렀거든요. 주사위는 지금 제가 미리 뽑아놨어요. 이제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로 변화가 되었고요. 태위택은 처음 거는 지금 천지비가 나고 뒤에 거가 태위택이 났는데 초반보다는 뒤에 하반기가 일단 정묘년 토끼띠분들은 잘 풀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1년의 흐름을 제가 봐드릴 텐데, 초반에는 소통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흐름을 이제 보기 전에 주사위로 뽑은 것으로는, 초반에 소통이 잘안 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은 애를 먹으신다면 하반기에 가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경자년 흐름을 보게 되면 맨 처음 겨울에는 지풍승이라고 해서 본인이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어떤 승진이라던가 괜찮은 보직이나 자리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본인의 나쁜 습관들, 고정적인 어떤 고질적인 어떤 내가 고쳐야만 하는 어떤 습이 있어요. 고쳐야만 하는 고질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조직에서 혹은 내가 사업가라고 한다면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여름이 오기 전에 이거는 문제가 곪아서 터져요. 그래서 활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고쳐야 하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또 봄에서 여름 지나기 전인데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예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고 분명히 막힘이 있어요. 막힘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가야 될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택천캐라고 하는 괴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부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름에 들어가서 일이 생기는 부분이죠. 여름에 들어가서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이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것인가. 이러한 어떤 중대한 결정에 놓이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은 산합이라고 하는 괴를 지금 제가 잡았는데요. 산합이라고 하는 괴 자체는 굉장히 빛납니다. 이제 결정을 끝내시고 아마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동 같습니다. 포지션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직운으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동하는 것 중에서 조직에 대한 이동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거든요.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87년생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남자, 여자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지천태라고 하는 괴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조화롭고 더 이상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그리고 이걸 결혼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얘를 결혼으로 본다면, 이 뒤에 가을에 오는 아이는 완벽한 가정이죠. 굉장히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겨울에는 이 상반기에 제가 꼭 고쳐야 된다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지금, 나의 어떤 습들, 습을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고질적인 어떤 말버릇? 조직에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의사결정 형태, 나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일하는 스타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또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앞에 아까 주사위로 던졌을 때 처음 나왔던 게 천지비였어요. 이게 이제 그 하늘과 땅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귀를 닫거나 하시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연초에는 비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겨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돌고 돌아요. 일이 안 풀려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계속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고, 겨울에 11월달,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조직에서 잘라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정말 뭐, 큰 조직이라면 지방으로 혹은 뭐, 전혀 다른 해외지사 쪽으로 자처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경영진이나 인사권을 가진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분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인사 정리가 단행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강력한 통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통보를 받거나 의기소침에 있을 필요가 없이 어떤 인사적인 단행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고치면 돼요. 예. 늦은 건 늦은 거고 고치는 거 고치는 거죠. 이렇게 우울해 계시지 말고 이것 또한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세요. 고치시면 됩니다. 화래서 고치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오죠. 조직에서는 어쨌든 이런 경고나 기회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올 것이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결혼이 들어오는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이런 어떤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저는 되도록이면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쁜 것은 반드시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카드 섞는 거를 제가 영상에서 지금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조언을 한번 추가적으로 뽑아볼게요. 2020년에 대한 조언인데, 고민하셨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건 서서히 풀릴 거예요. 예, 풀릴 것이고, 이 풀린다는 뜻은 지금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를 들고 있거든요. 풀릴 겁니다. 정말 풀릴 거고. 그리고,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인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이 풍택중부는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나의 스타일 때문에, 나의 어떤 일관된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당신의 문제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충고는 해주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이 어떤 단행들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풍택중부라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목표로 하시는 어떤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2020년은 정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회를 밟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외면하시고 좋지 않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 둘중 하나로 흘러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언이 이제 제가 세 장이나 지금 뽑았는데, 보게 되면 이거는 또 내택김이에요. 후퇴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억지로 뭔가 내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끌려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멈춰야 되고 고치시면 돼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앞에 화해 사업을 강조를 해드렸죠. 고치시면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이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대인관계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본인이 노력에 의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만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2020년 시작 부분에 분명히 작동을 해요. 지풍성 올라가셔야 됩니다. 발전하셔야 되고 전진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포지션 자체가 낮은 곳에 있다면 당연히 승진을 하는 것처럼 올라가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택천케 결정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예, 토끼띠 분들이 이렇게 강한 멘탈을 가지신 분들은 좀 드물어요. 예,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87년생 분들이 굉장히 유연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면연생 분들은.
굉장히 빛나는 자리란 말입니다. 토끼라는 자리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정면연생 분들의 2020년 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럼 또 다른 토끼띠 분들 운세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